1.11 글로스리 팔트입니다. 글로스리 팔트는 이번 1장에서 나온 용어들을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 들으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책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1장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챕터 1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알고리즘은 a set of specific steps. 1년의 단계, 1년의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냐니까 마찬가지 어떤 1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category of problems, 1년의 문제, 1년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 라면을 끓이는 법, 김치를 맛있게 담는 법, 자동차를 운전하는 법, 이런 것들이 다 알고리즘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알고리즘 있고, 김치를 담는 알고리즘 있고, 여러 가지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역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조금 더 하게 됩니다. 더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기 어디 책을 한번 간단히 볼까요? 요 책. 그로킹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An Illustrated Guide for Programmers. 그래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에 대한 책이 이렇게 있어요. 상당히 재밌는 책입니다. 그로킹 알고리즘이라고. 요거 우리 공부를 따로 합니다. 언제 공부를 하냐니까 이번 과정 마치고 그런 다음에 파이썬 다음에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어지는 과정에서 인터미디엇 과정에서 그로킹 알고리즘에서 알고리즘만 별도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일단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정형화된 패턴, 문제를 다양한 종류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 종류마다 이런 종류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일련의 어떤 정해진 규칙,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버그예요. 버그는 프로그램에 있는 에러입니다. 그죠?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에 버그가 있다고 한다면, 그 버그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밑에 예제가 또나 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코멘트예요. 코멘트는 뭐냐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개발자를 위해서 우리가 작성해 두는 일련의 안내예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프로그램. 오,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지금 이 프린트 헬로 월드라고 하는 거, 요거는 컴퓨터를 위해서 작성한 코드예요. 그죠? 이 코드는 컴퓨터가 읽어보고 이대로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샵 버튼을 두고 This is my first program. 이렇게 적어둔다면 얘는 컴퓨터를 위해서 작성한 글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이나 혹은 나 자신이 나중에 이 프로그램을 다시 봤을 때 내가 왜이 코드를 작성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일련의 이걸 한국어로는 주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멘트. 자, 코멘트는 이렇게 샵 버튼을 써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컴퓨터는 얘를 무시해요. 무시하고 얘를 실행하게 돼요. 나중에 프로그램은. 자, 다음에 볼까요? 자, 디버깅입니다. 디버깅이라고 하는 것은 세 종류의 프로그래밍 에러. 세 종류의 프로그래밍 에러 중에서 어떤 것이든 any 어떤 것이든 찾아서 제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그걸 디버깅이라고 그래요. 세 종류의 에러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봤었죠. 신택틱, 시멘틱, 런타임이에요. 익셉션이라고 하는 것은 런타임 에러의 다른 말이에요. 런타임 에러가 무엇인지, 런타임 에러가 밑에 나와 있나요? 런타임 에러. 아, 여기 나와 있군요. 런타임 에러.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멀 랭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언어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수학이죠. 수학계 공식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언어예요. 반대로 자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언어죠. 그죠?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나 다 자연 언어죠. 그다음에 하이 레벨 랭귀지가 있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가 하이 레벨 랭귀지에 속해죠. 그리고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 사람들이 읽고 쓰기 편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언어를 하이 레벨 언어라고 그래요. 하이 레벨 있으면 로우 레벨 있겠죠.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것도 정리할까요? 하이 레벨은 이걸 추상화되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앱스트랙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앱스트랙티드
와 같은 의미예요. High level이라는 것은 highly abstracted.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컴퓨터는 0과 1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는 yes 혹은 no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다른 말로는 true or false. 요것만 컴퓨터가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0 아니면 1. 컴퓨터는 이거 말고는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은 나중에 뭐 00011 뭐 01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이 01로 이렇게 이게 프로그램이에요. 요걸 이제 기계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0과 1로 돼 있는 요 코드를 보고 컴퓨터는 0이면 어떻게 안 하고 1이면 하고 또 1이면 또 뭔가를 하고 0이면 안 하고 요 과정을 반복할 뿐입니다. 요렇게 과정을 반복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것이 가장 말단 컴퓨터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바로 요 언어입니다. 0과 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셈블리 언어라고도 나중에 표현합니다. 어셈블리 언어 이거랑 조금은 달라요. 요거보다 한 단계 위에입니다. 0, 1, 0, 1, 0, 1 단계로 있다가 그죠? 이거 이제 바이트 코드, 바이너리 코드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어셈블리라고 하는 랭귀지 있고 그리고 요것을 요렇게 우리가 코딩을 하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코딩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조금 더 코딩하기 편하게 약간 더 편하게 한 게 어셈블리 언어이고 이것도 너무 코딩하기 힘들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놓은 언어가 로우 레벨. 그래서 로우 레벨 언어에서 뭐 예를 대표적인 게 C 언어예요. C 언어가 있고 그다음에 뭐 파스칼이라든가 예전에 있던 언어들이 다양한 언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C 언어도 뭔가 코딩하기 불편하다 해서 조금 더 추상화시켜 놓은 사람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사람들이 보기 편한 언어 이게 하이 레벨 언어입니다. 그 대표적인 언어가 파이썬이죠. 파이썬 있고 그죠? 뭐 C라든가 혹은 러스트도 마찬가지네. 로우 레벨 언어 이런 언어들이 있어요. 그 요보다 조금 높은 것이 자바라고 하는 언어가 있고 그보다 좀 더 높은 것이 이제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이런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 편한 언어들을 하이 레벨 언어 그리고 컴퓨터가 보기 편한 언어를 로우 레벨 언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하이 레벨 언어 우리가 타입스크립트나 파이썬으로서 작성한 코드는 결국 이렇게 나중에 0과 1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 컴퓨터가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과정을 컴파일러, 컴파일링 혹은 인터프리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컴파일링 혹은 인터프리팅, 인터프리팅이라고 표현해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설명을 드렸었죠. 그 컴파일링이나 인터프리팅은 이렇게 하이레벨한 언어를 기계어 0과 1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건 요거잖아요. 요런 것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고 요런 것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immediate mode. immediate mode는 파이썬 셀 해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즉각적으로 코드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터미널을 열고 여기다가 파이썬 3를 입력해서 하면 요즘 이렇게 요런 커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미디엇 모드입니다. 혹은 인터프리트 모드라고 표현해요. 여기다가 1 하면은 1이 출력되고 하이라고 표현하면은 하이가 출력되죠. 그런데 내가 그냥 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에러가 떴어요. 요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얘는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얘도 이해를 하는데 얘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이따 우리 다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인터프리트는 마찬가지입니다. 파이썬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인터프리트라고 얘기해요. 엔진이라고 표현해뒀죠. 엔진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동차 엔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프로그램으로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죠? 자, 로우 레벨 랭귀지는 그러니까 머신 코드, 머신 랭귀지, 머신 랭귀지, 어셈블리 랭귀지와 같이 컴퓨터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들 요걸 로우 레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브젝트 코드는 또 아웃풋 오브 더 컴파일러 그러니까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프리터나 컴파일러가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읽고 기계어로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어셈블리 랭귀지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머신 랭귀지나
그것을 오브젝트 코드라고 얘기합니다. 팔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팔스는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이그제민 해보고 그런 다음에 문법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 이걸 팔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스 자주 쓰게 될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have seen a bird flying in the sky. 하늘 위에서 날고 있는 새를 한 마리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이미 내가 이 말 듣고 I가 이게 주어이고 다음에 have seen 이 부분이 동사이고 그리고 얘가 목적이고 그리고 flying in the sky 이만큼이 앞에 있는 bird를 꾸며주는 adjective 형용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SVOA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해요. 무의식 중에 이미 머릿속에서 우리의 머릿속에서 무의식 중에 이러한 전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할 때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파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싱. 그리고 파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말, 어떤 문장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 문장의 구조를 머릿속에서 쭈루루미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로 짜르 바꾸는 거. 이걸 파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볼까요? 자, 포터빌리티라는 말도 있습니다. 포터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어느 한 종류 이상의 컴퓨터에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 능력을 포터빌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윈도우라는 컴퓨터를 쓰고 내 친구는 맥이라는 컴퓨터를 쓰고 또 다른 친구는 리눅스라고 하는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는 동작을 하는데 맥이나 리눅스에는 동작을 하지 않는 수가 있고 반대로 어떤 경우는 맥에서는 동작하는데 윈도우스는 동작할 수 있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포터빌리티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프린트 펑션은 방금 봤던 내용입니다. 볼까요? 어떤 프로그램이나 스크립트에 의해서 이용되는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그리고 파이썬 인터프리트가 인터프리트는 뭔지 조금 전에 살펴봤었죠. 그죠? 파이썬 코드를 기계어로 바꾸주는 겁니다. 그 인터프리트가 어떤 갑을 이것을 아웃풋 디바이스 가장 일반적으로는 디스플레이 화면이죠.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펑션이 프린트 펑션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봤던 펑션이 바로 이 프린트 펑션이죠. 그죠? 이 프린트는 펑션입니다. 왜 펑션이라고 알 수가 있죠? 이게 동사고 그리고 괄호가 있고 괄호 속에 뭐가 있나요? 동사의 목적어 혹은 보충어 VC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V가 있고 괄호 있고 그 속에 보충어 혹은 보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목적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C는 여기서 C라고 하는 것은 C is 우리가 흔히 예전에 영어에서 목적어라고 표현했던 거죠. 혹은 보어라고 했던 겁니다. Complement 두 가지 O라고 표현했었죠. O거나 혹은 Complement C라고 표현했었죠. 영어 공부할 때 그죠? 요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고 얘는 명사예요. 이만큼 Hello World라고 하는 명사 문자 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스트링이라고 표현해요. 좀 이따 우리 데이터 구조를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만큼이 명사입니다. 여기다 숫자 1을 둔다 그러면은 이 숫자 1이 명사예요. 프린트는 동사이고 이 동사를 펑션이라고 표현합니다. 펑션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 1, 이 명사를 value라고 표현합니다. value 혹은 object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되시죠? value가 object이고 그리고 명사고 같은 의미예요. 자,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problem solving. problem solving은 문제를 formulating, 문제를 구성하고 이 문제의 해법을 찾고 그죠? 그리고 그 해법을 표현하는 것. 그러한 과정. 그 과정을 프로그램 솔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그램 솔빙은 다시 문제를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이 제일 먼저 첫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그 방안을 찾아내야 되겠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문제를, 그 해법을, 솔루션을 표현해야 되겠죠. 표현한 이게 프로그래밍입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를, 무엇이 뭔지 찾은, 무엇이 문제인지 찾는 것. 이건 사람의 머리로만 하는 거죠. 그죠? 해법을 찾는 것은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이 적용된 해법을 표현하는 것은 프로그램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코딩이에요. 그죠?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솔루션을 찾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전에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은 바로 이겁니다. Expressing the solution. 그죠? 그래서 일련의 명령들입니다. 어떤 명령이냐니까, 컴퓨터로 하여금 컴퓨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 컴퓨터가 앞으로 무엇을 수행해야 될지 등등에 대한 명령어의 집합,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다음에 파이썬 셀은 우리 좀 전에 봤던 이런 모양이 있는, 이게 파이썬 셀입니다. 쉘이라고 표현해요. 쉘은 유닉스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OS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자, 런타임 에러라고 하는 것은, 런타임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런타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에러는 뭐예요?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런타임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 흔히 말하는 다운됐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죠? 이 에러는, 이러한 에러는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까지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런 다음에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동작하는 중에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 그것을 런타임 에러로 얘기를 해요. 스크립트라는 표현도 있죠. 그죠?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파일에 저장된 프로그램, 이걸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 일반적으로 스크립트라는 표현은 인터프리트 되는 언어대에 적용되는 말이에요. 인터프리트는 어떤 의미라고 했었나요?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수행하고, 또 한 문장 읽고 한 문장 수행하고, 이것이 인터프리트 방식이에요. 이때 사용된 프로그램 코드들을 우리는 스크립트라고 표현합니다. 컴파일된 경우는 좀 달라요. 컴파일과 인터프리트는 어떻게 다른지 나중에 그것도 좀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시멘틱 에러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멘틱 에러는 문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데, 그죠?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지만은 논리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시멘틱이라는 표현이 있죠. 시멘틱은 어떤 프로그램의 의미, 프로그램의 의미라기보다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시멘틱, 프로그램의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말을 조리 있게, 순서에 맞게끔 뚜렷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친구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게 시멘틱입니다. 시멘틱.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다른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바로 시멘틱이 있는 말이에요. 근데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자세히 들으니까 더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시멘틱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하이 레벨 랭귀지, 컴파일이나 인터프리트 되기 전에 소스 코드, 컴파일이나 인터프리트 되기 전에 프로그램, 우리가 작성한 파이썬 프로그램이 바로 소스 코드입니다. 이게 이제 컴파일 되거나 인터프리트 되면은 기계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머신 랭귀지로 바뀌게 돼요. 신택스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구조라고 말하기보다는 문법입니다. 문법. 신택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봤던 표현이 있었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었죠. 새가 난다. 그래서 I have seen a bird flying in the sky. 여기에 문법이, 이게 신택스예요. 만약에 sky가 여기 있지 않고 flying sky in th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듣는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이거는 말을 두서없이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문장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만약에 have 다음에 I가 와버리고 여기 I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이 앞에 와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의미론, 시멘틱의 문제가 아니라 신택스상의 문제가 됩니다. 신택스는 다른 말로는 문법이에요. 문법. 그래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머가 잘못된 거, 잘된
그나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것은 나이죠 팔싱이 안 되는 거예요. 팔싱 impossible 팔싱이 될 수 없는 그러한 문장 sentence를 신텍스 에러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신 have I a bird flying sky in the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SV 이렇게 C나 O로 분석을 할 수가 없는 문장이 되어버리는 그죠? 이것을 신텍스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시멘틱 에러와 신텍스 에러의 차이점 이해되시죠? 시멘틱 에러는 말은 분명히 주어 동사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말에 두서가 없다. 말에 두서가 없다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건 시멘틱 에러입니다. 그런데 신텍스 에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순서가 막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상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음에 토큰이라는 표현을 볼까요? 토큰은 토큰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기호, 상징, 심볼 같은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예를 보면서 한번 다음 예에서 심볼과 토큰과 토큰 아닌 것 노드라고 표현해요. 토큰과 노드의 차이점을 예로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 용어들을 정리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 나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못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100% 이해는 못 하셨을 거예요. 당연히 앞으로 이 책을 다 보고 나면은 이 책의 공부를 다 끝나고 났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용어들이 비로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엑서사이즈입니다. 엑서사이즈가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같이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